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미사에서는 수능 시험을 보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한성격 야고보 박수현 레오 떠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언제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오. 저희가 좋은 일을 하는데 지치지 않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저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이들의 손에서 구해내오라. 제가 오늘 보고 말씀을 보면 거기 나병 환자 10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돌아왔다는 것이 바로 우리 사마리아 인입니다. 그 9명은 유다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다인 이 두 민족 사람들은 웬수처럼 사는 사이였습니다. 유다인들은 항상 이 사마리안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밖에 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버림받은 사람들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접하고 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고 말씀을 보면 10명은 한 자리에서 함께 있었어요. 왜냐하면 10명은 사마리안하고 유다인 같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병 때문에 병보다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같이 묻게 되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거를 생각하지 말고 다 지금 나병으로 힘들기 때문에 함께 같은 환자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은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보여주라고 했는데 가는 도중에 깨끗해졌습니다. 가는 도중에 깨끗해졌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사마리안 왜 우리는 안고 그 9명은 깨달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병 갖고 있을 때는 같은 사람이었는데 병이 나아지더니 옆에 있는 사람을 다른 유다인들처럼 옷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혼자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9명은 돌아왔는지 아니면 나중에 돌아와서 말했는지 잘 모르지만 한 사람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그 어려움이 없어짐으로써 그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아마 9.1기도 아니면 100기도 죄를 사하여 기억하고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